오늘 설교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난 추석 연휴 때 돌아가신 어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가 연세가 94세신데 무엇이 화제인가 보니까요, 이 할머니가 그 의사분이신데요, 놀랍게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매일 10명 이상의 환자를 돌보는 뭐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최고령 의사셨다. 이것이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신문들이 이걸 아주 경이롭게 그 다루고 또 표현하는 것을 봤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머리 기사부터가 뭐 되게 경이롭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늘이 부를 때까지 94세 의사는 진료를 멈추지 않았다. 또 이런 머리 기사도 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환자 돌본 94세 여의사 힘내 말 뒤로 떠났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비슷하셔서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90세가 넘어가시면은 사실은 이게 뭐 거동하시는 것도 참 불편하시고 그런 연세인데, 아니 어떻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94세 할머니께서 어떻게 10명 이상의 환자들을 돌보고 또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제 많은 우리 어른들에게 참 희망이 되어드리고 그런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참 인상에 남아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서 좀 기사들을 뒤져보니까요, 정말 그 귀감이 되는 삶을 사셨더라고요. 평생을 남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사셨다. 오래 이런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하여 소식하시고 건강관리를 운동을 아주 철저히 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기사에 많이 그 뜨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카네기 행복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1945년도에 해군 소속으로 전쟁에 참전했던 로버트 무어 씨 이야기인데요. 이 로버트 무어라는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그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이제 잠수함에 탑승을 했는데요. 이 잠망경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시야를 확보하면서 감시하다가 보니까 적군인 일본군의 구축함, 유조선, 또 기뢰부설함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 바로 이제 응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의뢰 발사 장치가 고장이 난 상태예요. 이게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다급하니까 이제 적에게 발견되지 않으려고 120피트 아래까지 이제 잠망하고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소리가 나면 또 들키니까 그래서 이제 뭐 선풍기, 냉방 장치, 막 온갖 전기 장치를 다 끄고 숨 죽이고 있는데, 뭐 그래서 뭐 그게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발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일본군이요, 막 무차별 공격을 이제 퍼부어대는데 무려 15시간이나 공격을 했대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는 그 공격할 수 있는 어뢰 발사 장치가 고장이 난 상태니까 뭐 그 부분적인 대응밖에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는요, 무슨 명령이 올라왔느냐 하니까 이제 이 그 안에 있던 모든 그 병사들 보고 하는 명령이 이제 그 전원 침대에 올라가 움직이지 말라. 워낙 이제 공격을 당하고 막 흔들거리고 하니까 그런 명령을 이제 받았겠죠. 침대 위에 올라가서 있는데요, 뭐 이 냉방 장치가 다 끊어지고 이래가지고 잠수함 그 안에 온도가 40도가 넘었답니다. 거기서 무려 15시간을 그 숨 죽이고 있으니까요, 뭐 그냥 막 이게 숨이 안 쉬어지고 공포 때문에 너무나 죽음의 두려움 앞에 막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시간을 15시간이나 보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그때 일을 회상을 하면서 이제 쓴 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공격을 받은 15시간은 그야말로 1500만 년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이르는 동안 제 과거 생활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범한 크고 작은 악행을 비롯해서 공연히 속을 태웠던 어리석었던 일들까지 모두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해군에 입대하기 전에 은행원이었는데요, 월급은 박하고 근무 시간은 길고
뭐 이 진급할 가망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불만과 불평이 많았나 봅니다. 그런데 15시간을 이제 이대로 죽는 거지 어떻게 살겠냐고 그런 죽음의 공포 속에 갇혀 있으면서 옛날 생각이 자꾸 이제 떠오르는데요.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그도 그럴 것이 집 하나 장만하지 못했고 새 차도 살 수 없었고 아내에게 변변한 옷 한 벌 사줄 수도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또 언제나 잔소리만 늘어놓는 늙은 상사를 대하기도 진저리가 났었습니다. 이제 그 침대 위에 40도 넘는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 떨면서 뭐 시간이 기니까요. 뭐 온갖 이제 옛날 생각이 다 떠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게 다 후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큰 걱정거리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폭뇌가 저를 산산조각 내어 날려보내지는 않을까 떨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참으로 어리석게만 생각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저는 맹세했습니다. 만일 다시 햇빛을 보게 된다면 다시는 절대로 고민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잠수함 안에서 공포에 떨던 15시간 동안 인간이 사는 법에 대해 대학에서 4년간 배운 것보다 훨씬 많이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꼭 이렇게 이 사람과 똑같이 막 15시간 죽음의 공포 안에 갇히고 이래야만 이런 걸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 책을 왜 읽고 그 이런 이야기들 왜 듣습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불평이 원망이 혹은 내가 하고 있는 고민들이 이런 일을 겪어본 삶과 죽음의 깊은 자리를 가보니까 너무나 부질없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하찮은 거라는 겁니다. 제 아내가 작년에 그 유방암 이제 워낙 초기에 발견해가지고 뭐 항암 치료도 안 하고 거의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잘 넘어갔지만요. 저는 그 사건이 제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복된 깨달음을 줬는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우리 만남이 영원한 게 아니지. 제가 순간순간 깨달아요. 이게 제한적이었구나. 사실 그전에는요. 뭐 나이가 뭐 그때 뭐 50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아니라 작년이네요. 59살이네요. 그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막 문득문득. 그래서 저는 그 책에서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인용을 못 해드리지만 이런 비슷한 이제 사례들을 몇 가지 들고는요. 그리고 굵은 글씨로 이런 교훈을 거기 다 적어놨더라고요. 기억하라. 인생은 시시하게 살기에는 너무나 짧다. 기억하라. 인생은 시시하게 살기에는 너무나 짧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시시한 것에 매달려 인생을 허비해버린 사람들이 뭐 가끔씩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뭐 맨 앞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뭐 삼손이 절대로 1등 2등 그 놓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사명을 감당하려고 부여해 주셨는데 그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그냥 인생이 망해 눈 뽑히고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는 게 삼손 아닙니까? 저는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인물을 통해서도 많은 깨달음을 얻지만 저는 삼손을 통해 진짜 중요한 교훈을 얻어 저는 천국 가면 꼭 내가 삼손한테 인사할 생각입니다. 당신의 그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유익했는지 모른다고. 삼손이 제게 준 결정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한테 기웃기웃거리다가 눈 뽑힐 줄 알아라. 이게 삼손이 저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직도 두 눈이 멀쩡한 거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성경에 뭐 삼손의 그 뭐 이게 뒤질세라 어리석은 사람이 또 하나 더 나오는데 사울 왕입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막 민족의 영웅이 돼서 그렇게 떠받드는 걸 못 견뎌 가지고 그렇게 질투의 화신이 돼서 그 아까운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리잖아요. 이 삼손이 이 여자 조심해라 이걸 저에게 교훈을 줬다면요. 이 사울왕은 저에게 부교역자한테 질투하지 마라. 그 부교역자한테 질투하면 그 비참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뭐 부교역제를 질투해가지고 설교 잘하는 사람은 그다음부터 설교도 안 시키고 막 저기 구석진대 한직을 맡기고 뭐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게 다 이 고마운 사울왕 때문이에요. 오랜만에 이 본당에 오시니까 지금 이게 적응이 안 돼서 안 웃으시는 거죠? 기억하라. 인생은 시시하게 살기에는 너무나 짧다. 전 여기 한마디 더 붙이고 싶습니다. 기억하라. 인생은 시시하게 살기에는 너무도 짧다. 그리고 너무나 소중하다. 이 인생의 가치가 너무나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렇게 시시한 것에다가 우리가 허비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젊은 교역자들한테도 그렇고 종종 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인생은 자동차 기름이 한정된 차를 몰고 목적지로 가는 것과 같다. 막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 했다 그러면 다 받아 적고 할 텐데 정말 저는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인생은요, 자동차 기름이 한정된, 기름이 한정된 그 자동차를 몰고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요즘에는 그 내비게이션이 잘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부산을 간다 딱 검색하면 여기서부터 400km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전라도 광주를 간다 딱 그러면 그 300km입니다. 이게 다 나오잖아요. 제가 부산을 가려고 딱딱딱딱 검색을 했더니 400km라고 나오는데 계기판을 봤더니 기름이 400km 가게 돼 있습니다. 더 불행한 거는요, 우리 자동차는 기름 떨어지면 휴게소 가서 바로바로 채울 수 있지만 인생의 항로에는 중간에 기름 넣을 곳 없습니다. 수많은 그 진시 황제를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중간에 그 기름 넣으려고 시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로 돌아간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인생이 뭐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이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 외도하시는 분들이 꼭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유가 그렇게 없습니다. 딱 뭐 차 몰고 가다가 아니 그 대전에서 갈림길이 있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호남고속도로로 들어갔네? 이 지금 그 광주 쪽인데? 그러면요 목적지 못 가는 거예요. 기름이 그렇게 딱 한정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삼손처럼 그렇게 기웃기웃거리며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뭐 성경 말씀이 뭐 매번 읽을 때마다 이게 최고다 최고다 그러고 읽지만 이건 제 인생의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요 미사역으로 쓴 거 아닙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리고 이 본문의 지금 배경 자체가 무슨 따뜻한 혹은 에어컨 켜놓고 안락하게 책상에서 그런 문학으로 쓴 거 아닙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22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본문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너무나 제가 소중히 여기는 이 말씀을 새생명 축제에 우리 이 귀한 VIP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셨던 분들을 모셔놓고 제가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많은 분이 아니라 아예 뭐 여기다 초청할 수가 없으니 여러분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이런 말씀들을 좀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시시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인생이 구비해야 될 한 세 가지 종류를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 시시하게 살지 않는 인생의 모습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흔들림 없는 삶의 방향. 제가 부연 설명으로 목적지를 안다는 것 이렇게 제가 부연 설명을 달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에 기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목적지를 향해 한번 달려가는데 막 이게 뭐 이것도 해보고 막 흥청망청 삼손처럼도 뭐 또 사울처럼도 이렇게 살아보고도 여유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인 게. 제가 이제 이 새생명 축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제가 이제 이걸 꺼내놓으니까 제 아내가 그거 추억을 돋게 하네요. 개척 초기에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도 하고 또 매주일마다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오랜만에 이 책을 꺼내갖고 다시 읽다가 보니까 아니 옛날에 내가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몇 번이 읽었는데 발견을 못한 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왜 발견 못했을까 보니까 이게 추천사에 있었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끔씩 책 추천사 의뢰하면은 이제 쓰는데 안 써야 되겠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추천사는 잘 안 읽는구나. 홍정길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신 홍 목사님이 그 추천사를 쓰셨는데 거기에 이 노젓는 법을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릴 때 이제 친구들하고 또 선배 몇 분하고 이제 그 배를 타러 가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노를 젓는데요. 이게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배가 뭐 기우뚱거리기만 하고 제자리만 맴도는 거예요. 계속 막 이제 뭐 어떤 친구들은 막 저기까지 압수가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은 막 계속 제자리만 뱅뱅뱅 도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선배님이 보시고 이제 이게 좀 안쓰러우셔가지고 가르쳐 준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 배를 보지 말고 가고자 하는 목표를 보면서 저으면 배가 그리로 가게 된다. 뭐 그 말 듣고도 뭐 시큰둥하게 받았는데요. 계속 이게 막 제자리만 도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선배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앞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 바라보면서 노를 저으니까 신기하게 그때부터 이제 이 배가 가기 시작하더라. 목표를 향해서 그런 내용의 글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 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여기 솔직히 뭐 난 뭐 가장인데 아버지고 뭐고 난 뭐 난 그냥 뭐 난 노는 게 좋다. 난 게으르는 게 좋다. 그리고 뭐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주무시고 이런 분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밤 늦게까지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근데 이게 그냥 뭐 그냥 열심히 노를 젓기는 젓는데 제자리만 뱅뱅 도는 것 같은 그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어릴 때 이게 지방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제자리만 도는 걸 제자리 곰배, 제자리 곰배 이런 말들을 썼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 예배 때 이게 표준 말이냐 그러니까 서울 분들이 처음 듣는 말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위축이 됐는데 우리 교역자가 바로 알려줬습니다. 이 곰배라는 말이 이게 우리나라 순우리 말이래요. 순수한. 이 제자리 곰배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썼을 때 아니 뭐 열심히 해봤자 제자리 곰배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제자리 곰배 아닙니까?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이 제자리를 맴도는 이 현실을 우리가 박찰 수 있느냐? 그 선배님 좋은 그대로입니다. 눈앞에 있는 배만 보지 말고 가고자 하는 목표를 보면서 노를 저으면 배가 그리로 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맨 앞에 나오는 이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여기 나오는 달려갈 길 할 때 이 길은요 헬라어로 드로모스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경주 혹은 경주 트랙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할 때 그 선수들 보시잖아요. 지금 100m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관중이 몇 명이 왔는지 뭐 꽉 찼는지 줄었는지 관심 하나도 안 씁니다. 막 기웃거리고 뭐 아는 사람 왔나 뭐 이런 선수 아무도 없습니다. 집중해서 목표물 결승전을 향해서 몰두하고 있는 게 그게 선수거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달려갈 길이 바로 그거예요. 뭐 이쁜 여자가 있나 삼손처럼 기웃거리고 나보다 인기 좋은 목사가 있으면 가서 견제하고 나보다 인기 있는 누구를 보면은 어떻게 또 한번 응징해주고 막 악플도 달아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 시시하게 살지 않기 위해 하나도 구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수행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20장 24절 바로 그 다음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그 다음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이 끝까지 시시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요, 자기가 만든 사명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간혹 이제 그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 나이에 비해서 꽤 빨리 성공하신 분, 오 이게 막 엄청 그 부를 이루신 분, 또 아 이게 빨리 또 뭐 정치가로서의 꿈을 이루신 분, 이런 분들 중에 간혹 결정적으로 외도를 하거나 공금을 횡령하거나 이래가지고 도중 하차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그 이유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빨리 목표를 이룬 거예요. 자기가 만든 목표. 중국 속담에 늘 제 마음에 그 경구가 되는 그 소년 등과라는 사자성어는 제 마음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너무 일찍 과거에 급제한 사람은 다 망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참 위대하다고 인정하는 대사도가 되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만든 그런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뭐라고 뭐 자기를 떠받들든지 간에 아직 나는 달려갈 길이 남았다. 그러니까 옆길로 그 한눈팔 정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수행해야 될 역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에게 감동이 되는 게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한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쓴다. 두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고난스럽고 힘든 이 땅 빨리 정리하고 천국으로 가 주님 곁에 가는 게 내게 훨씬 유익하지만 그러나 나는 더 살아내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내가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게 하는 주신 사명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94세 된 그 할머니가 사실 내가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으로 빌었거든요. 그리고 확신했거든요. 이분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 이기를 바란다. 이 목사의 병이에요. 이 직업병. 이 뭐 훌륭한 분 보면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막 뒤졌더니 권사님이시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이 권사님이 우리나라 최고령 의사 기록을 내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10명 이상의 환자들을 돌보고 나중에 요양병원에서 그 또래분들의 그 쓸쓸함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94세까지 제가 그 기사 읽으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의사 집사님 95세 기록을 깨주시기를 바랍니다. 95세 현역으로 이 사명이에요. 이런 사명을 갖고 있을 때 시시한 인생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시시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 더 갖추어야 되는데요. 죽음에 대한 이해. 제가 부연 설명하기를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안다는 것. 이게 나를 시시하게 만들지 만든 시시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한다는 것. 본문 24절 뒷부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오래전에 일이긴 한데요,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집회가 있어서 이제 로마를 갔더니 너무너무 고맙게도 집사님 몇 분들이 이제 아, 목사님 설교 인터넷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을 저한테 딱 붙어서 너무너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막 좋은데 구경도 데려가시고 그래서 뭐 콜로세움을 위시해서 그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데 여러 군데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 여러 군데 중에 진짜 한 번만 더 가봤으면, 내가 이거 다시 한 번만 더 가봤으면 하는 마음에 늘 그 그림이 그려지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콜로세움을 뭐 달력에 있는 거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뭐 두 번 보고 싶진 않습니다. 내가 한 번만 더 가봤으면 하는 데가 뭐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있던 그 현장 잘 보관해놨더라고요. 여기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참수를 당해서 이제 죽는 그 현장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분은 거기 이제 현지 사시는 분이니까요. 계절별로 어느 때 뭐 온도가 어떻고 이런 설명을 하는데 어느 그 순간에 기온차가 많아가지고 겨울에는요.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고통스러웠어요. 추워가지고. 실제로 그 디모데후서인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올 때 겉옷을 좀 가져다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참수를 당해서 인생을 끝내는데 제가 그때 받았던 경외감이 뭐냐면은요. 제가 미국의 필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노 교수님의 말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의외로 많은 지도자들이 끝까지 완주하는 경우가 드물다. 중간에 변질되고 중간에 엉뚱한 도로 새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다는 그 이야기가 늘 마음에 두려움이 되는데 제가 사도 바울을 향한 경외감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제가 뭐 그분하고 저하고 뭐 이게 뭐 역량을 갖다 댄다면은 그분은 만이고 저는 일밖에 안 되는 존재지만 저는 사도 바울과 제가 공통점 하나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소원이에요. 끝까지 완주한 거. 막 그분은 뭐 마라톤을 뭐 제일 1등으로 달려갔지만 난 꼴찌로 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제가 공통점으로 갖고 싶은 건 인생을 완주하고 싶습니다. 도중 하차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몇 등 등수 따지지 아니하고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변질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대답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이번에 새롭게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6절부터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니 이게 지금 이게 임종 직전 죽음 직전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임종을 앞둔 어른이 이 순간까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 봤더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8절에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죽음을 앞두고도 흐트러짐이 없이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정리할 때라고 말할 수 있었나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저는 이 두 문장이에요. 이 두 마디가요. 이제 후로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후로는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많이 감당한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정말 제가 감동이 되는 은혜가 되는 문장을 몇 개 발견했는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게 아니라 죽음을 영적 후자극제로 봐야 한다. 여기 나오는 이 후자극제라는 건 우리말로는 좀 생소한 표현이에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미국 사람이니까요. 이게 원문으로 영어로 된 이 부분을 보면은 이 후 자극제가 뭐냐면은 스멜링 솔트예요. 이게 뭔가를 그 사진을 찾아보시면요. 이 스멜링 솔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식을 잃은 사람의 코 밑에 대어 정신이 번쩍 들게 할 때 쓰던 화학 물질. 사도 바울은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의식을 잃은 사람의 코 밑에 대해서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화학물질 같은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죽음은
우리를 흔들어 깨워 이 생이 영원하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죽음이 뭐라고요? 영원한 이별로 절망하고 그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게 아니고요. 이 죽음은 후 자극제, 스멜링 솔트, 의식을 잃은 사람들을 냄새로 깨어나게 하는 약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신자는 죽든 살든 결과와 무관하게 늘 죽음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 잘 들어보세요.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지금까지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뿐이다. 근래에 이렇게 주옥 같은 글을 저는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지금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뿐이다. 이 죽음이래요. 죽음이 의식을 잃은 사람의 코밑에 대해서 정신이 들게 만드는 화학물질이에요. 무슨 정신을요? 자꾸 죽음이 끝이라고, 이 땅이 전부라고, 이렇게 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약이, 화학물질이 그게 죽음이래요.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하여 이런 이해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요, 현대인들이 지금 이 죽음에 대한 정리가 잘 돼 있지 않아서 인생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타락하고 방종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 문화에서 섹스와 연애, 돈과 출세, 정치와 사회운동 등 수많은 요소의 비중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현상은 현대인이 죽음 앞에서 신과 종교에 의지하지 않고도 의미를 느끼려고 한다는 방증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데 막 그냥 남편 아내 막 숨겨가면서 막 한 여자랑 내가 만족이 돼? 어떻게 내가 한 남자로 끝낼 수 있냐고. 막 누려야지, 즐겨야지, 돈 벌어야지, 그렇게 집착하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사도바 우리 임종을 앞두고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냐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죽음은요, 정신 잃은 사람한테 코밑에 돼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화학물질로 이해했으니까. 사도바 우리 이해하는 이 죽음이라는 거는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밖에 없다. 왜?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니까. 이 확신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조급함이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뭐 사도 바울과 뭐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 눈으로 저희 어머니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원칙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장수하시네요. 막 병이, 갑자기 병이 오고 막 의식이 혼란스럽고 이러시면 막 너무 기뻐하시고, 드디어 나는 이제 간다. 또 살아나시면 참 그 무능한 막내 아들이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어떡하냐고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살아계시면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제 이게 끝나나 보다 그러면 막 기쁘게 주님 앞으로 갈 준비가 돼 있고. 사도 바울이 시시한 인생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아까 제가 그 의사, 94세 의사 그 성함이 한원주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쓰신 책이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그래서 이것도 구해서 제가 읽어봤는데, 백세 현역이 어찌 꿈이랴, 그 책에 보니까요 이런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약 40년 전에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40년 전 해봐야 뭐 50대 중후반 연세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계기로 병원을 다 정리하고 의료 선교 의원을 운영하고 수십 년간 무료 진료 봉사를 하고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됐는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죽음은 나의 육신과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그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당혹해 했다. 특히 그의 순수한 학구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던 나는 번뇌가 클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가고 나니 나의 인생관도 바뀌었다. 재물도 명예도 지위도 부질없는 것이라는 마음이 엄습했다. 인생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렇게 불을,
그렇게 의사로서 명예를 그렇게 모든 걸 다 누려도 다 허무한 거예요. 남편이 뭐 부부간에 금슬이 너무 좋으셨는지 그런 허무가 찾아올 때, 인생에게 위기가 왔을 때 그 다음 글을 보세요. 허전하고 허망한 심정을 달랠 길을 갈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 길밖에는 내 마음을 가라앉힐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 허무하고 허망한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 놓았을 때, 그 제가 이 글을 읽는데요, 지난주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그 사진이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까? 저 손이요, 지난 주일에는 저 손의 주인공은 베드로였는데요, 오늘 보니까 저 손의 주인공이 또 이 할머니예요. 50대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점점 빠져들어갈 때 남편의 부재가 어떤 것도 다 시들하게 만들 그때에 그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은혜를 구했을 때 그 손을 잡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셔서 우리나라 최고령 의사, 수많은 신문들이 어떤 유력한 정치가라도 저는 이렇게 많은 신문들이 의미 부여하면서 그의 죽음을 다루는 기사를 저는 근래에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새벽마다 한 만보씩 이제 걷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3주 전후라고 생각해 신비한 걸 경험했습니다. 나가면은 찬양 하나가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만 부르면은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이상하게 매일 새벽에 찬양이 떠올라져가지고 그 가면서 막 유튜브를 검색해서 어떨 때는 어떤 교회 성가대 특송으로 제가 듣고 어떨 때는 어떤 그 성악가의 그 찬양으로 그거를 듣고 하는데 어느 찬양인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새벽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얘기거든요.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이 나이까지 오기까지 20대 초반에 미국 건너가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길 잃은 나그네 같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어디로? 집으로 인도하네. 많이 울컥울컥 참 눈물을 삼키면서 그 새벽마다 가슴이 뜨거워졌는데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이 자리에 초청하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뭐 흑인 가게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미국 공장에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 유태인들만 있어가지고 이건 뭐 동양인은 영어 잘 못하는 저 한 사람 딱 있고 전부 자기들끼리 엿새 동안 왕따 당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 저를 살려준 게 교회예요. 교회가 없었으면 전 죽었습니다. 지금 그 빚을 제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는 손을 내밀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요 한 가지 그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일은 청년 주일로 드립니다. 저희는 매년 이거 굉장히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자녀 살리자는 거예요. 너무 많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이 악한 것들의 그 속임수에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이번에 우리 청년 교구 목사님들이 너무 고마운 게요, 이번에 타이틀이 끼니 그러지마 프로젝트랍니다. 여기에 많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무려 한 2,500여 명의 우리 청년들에게 뭐 어디에 뭐 신청한 청년들에게 이제 이 기프트 박스를 이제 선물을 하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영혼의 양식, 이제 곧 이제 마가복음 설교로 되돌아갈 건데요, 여기에 그 메시지 성경으로 마가복음 이거는 영혼의 양식, 그런 다음에 실제적으로 저 안에 이제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아침 식사 한 끼와 간식이 들어있답니다.
2,500박스 하는데 예산이 얼마쯤 드느냐 하면 한 3,500만 원 된대요. 제일 쉬운 게 교회 돈 집행하는 거예요.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십시일반하자. 그리고 제 마음에 이번에는 매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어버이날 하지만 이번에 10월 마지막 주일에 청년주일이라면 이제 그 다음 주일인 11월 첫째 주일은 행복한 시니어 주일, 우리 94세 의사 할머니처럼 가치를 가지고 달려가는 어른들도 많이 계시지만 뭔가 지금 허전하고 외로운 이런 어른들을 좀 살펴보자. 그래서 이 두 주일을 묶어서 이제 우리가 십시일반해서 우리 어른 밥 한 끼 대접하고 우리 아들 밥 한 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아서 이 정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대접하고 어른들을 대접하자.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좀 같이 동참해 주시고, 돈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결론을 맺으면서 영상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그 오래 남편을 위하여 기도해요. 10년, 20년 이상 기도한 분들이에요.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영상을 같이 보시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교구 박진주 집사입니다. 최성아 집사입니다. 강지은 집사입니다. 남편들이 아직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등록 남편들 해서 미남클럽이라는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기도했었죠? 2018년 말쯤에 자연스럽게 티타임을 하다가 남편들 얘기가 나왔고 기도 제목이 된 것 같아요. 저녁 10시에 알람을 맞춰가지고 같이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죠. 기도하고 있는 걸 남편들이 알고 거기서 힘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0시에 알람이 울리는데도 이제 뭐 하다가 조금 늦게 방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기도 안 해? 네. 물어보고 애들도 엄마 뭐 이러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쩌다 일찍 오면 수요예배 시간인데 왜 예배 안 드리고 설거지 하고 있냐고 말하기도 하고요. 본인은 안 드리셨어. 그래서 아, 남편이 이렇게 표현은 안 해도 마음속에 그 향하는 그 마음은 있구나. 그게 또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더 이렇게 얄밉게 느껴질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남편의 묵살도 많이 당하고 상처도 많이 입고 그래서 이렇게 낙심이 좀 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순장님들과 기도를 하고 또 중간중간 이렇게 전화를 주세요. 잘 하고 있어? 이러면서 그럴 때 힘이 되고 또 나를 위해서, 내가 힘이 없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우리 있구나. 그리고 힘을 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지쳤을 때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나만 빨리 응답을 안 주시지? 그런 저의 그런 조급함이 제일 힘들었는데,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그 어려운 마음까지 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시면 분명히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혼자 가기에는 너무 지치는 길이거든요. 매일 만나는 가족이기 때문에 낙심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세워주고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라고요. 낙심하지 않고 힘내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요. 기도해요.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 이번 주 새생명축제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나눠요. 사랑합니다. 민아가 오늘 예배 참석해줘서 고마워. 새생명축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이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좋네. 고마워. 사랑하는 내 동생, 예배에서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래.
사랑하는 아들, 딸, 너희들과 함께하는 요즘의 시간들이 귀한 선물 같아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단다. 우리 큰딸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다. 은혜 많이 받아. 엄마랑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반가워. 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텅 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교회 목사고 뭐 이 동네에서 길을 걸으면 열 걸음에 한 분씩 만납니다. 아는 분을. 이렇게 아는 분이 많고 또 만나야 될 분이 많은 제가 때때로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독을 느낄 때가 가끔씩 있어요. 가끔보다 더 자주 일어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길 가다가 아까 그 94세 의사 할머니가 겪으셨던 것처럼 이런 그 블랙홀 같은 데 이렇게 쑥 빠져들어갈 때도 있는가 하면 그런 어떤 결정적인 어떤 일이 아니더라도 결국 혼자구나. 나 혼자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까 10년을 20년을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오신 그런 분들의 그 기도들 보면서 어제 지난주 그 1부 특송을 했던 1부부터 그 5부까지 특송을 했던 우리 고승아 집사님 시간이 없어서 그 제게 보내온 편지를 소개를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운데요. 연로하신 부모님, 크 어머니 청력을 점점 잃어가시는데 나는 우리 엄마와 부모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들이 그 곡을 본인이 직접 만들게 만들 그 찬양을 한번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너무나 인생의 밑바닥을 괴로워할 때 주님이 영적으로는 손을 내밀어 주셨고 교회에서 수많은 믿음의 형제자매 어른들이 저를 실제로 껴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는 그 은혜를 입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새세면 축제 왜 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초청을 하는 거거든요. 꼭 이 설교와 이 메시지를 좀 전달이 돼서 이 마음을 같이 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주간의 설교를 총 정리하면서 이 찬양으로 그렇게 저는 말씀을 메시지를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